하시고요. 네, 하시면 돼요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박수 한 번만. 안녕하세요.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 거주하고 있는 용화신당 애동 기자입니다. 있다고 보죠. 있지요. 무당은 네, 아까도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은 내 신령님을 몸에 실을 줄 알아야 남의 조상님들 손님으로 오시는 그분들의 조상을 실 줄 알아요.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점사를 확실하게 볼 수 있겠죠. 무당이 내 조상, 내 신령님들도 몸에 못 실리면서 남의 조상을 볼 수는 없어요. 저는 그런 무당 보고 가짜무당, 사이비무당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. 무당이 아니죠, 그러면. 그렇죠? 무당은 조상을 봐야 하잖아요.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지. 원인도 모르면서 그냥 뭐 사주 발자나 보고 뭐 관상이나 보고 무당이 아니죠. 몸에 실을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야 어딜 가든지 뭐 집터를 볼 수도 있고 어딜 가도 귀신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무당이 어떻게 무당이라고 하겠어요. 말로만 무당이죠. 일반인들이 참 쉽게 판별하기가 힘들겠네요. 일반인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. 허나 요즘은 일반인 손님들도 아신 분들은 알아요.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신가물이나 좀 신기가 있는 분들은 알아요. 확실하게 일러주지 못하거든요. 답답하거든요. 저희 그 손님들을 오시는 그 신도들이나 그런 분들의 대부분 그런 사람이에요. 뺑뺑 돌다가 오시는 분들이에요. 답답하다 하죠. 답답하다 하죠. 그러면서 나올 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내가 당신 무당도 잘 볼 수 있어. 그런 손님들도 많이 있어요. 제게 또 저희 신당에 와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.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 손님들은 서로 군데 거쳐서 오세요. 처음에는 큰 희망이나 믿음은 가지고 오질 않으세요. 확실하게 이제 몸에 실려서 그지 조상님 몸에 실려서 점사를 봐줘요. 그럴 때는 참 보람도 느낄 뿐더러 이제 구슬하러 갔어요. 이분 같은 경우에도 서로 군데 들렸다가 진짜 가짜 무당한테 가서 돈을 진짜 엄청 많이 뜯겼어요. 그 신도가 좀 나이도 어려. 저희 신당에 와서 믿음이 제일 컸던가 봐. 왜냐면 그 집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몸에 실려서 이러한저런 있었다. 그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구슬을 해주라고 했어요.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이제 공수를 받다 보니 구다면서 저희 신당에 와서 큰절을 했어요. 저한테 큰절을 하고 오셨어요. 지금도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럴 때 참 큰 보람이 느끼죠. 그 이후에도 저는 뭐 해달라 뭐 해라 그런 소리도 안 했는데 이분이 저 신령님 우대도 해주신다고 그러고 항상 초할 때나 보름 때 항상 찾아오시고 연락하시고 그러시더라고. 보람 많이 느껴요. 저 같은 무당은 없다고 말하니까 저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그럴 때 보람 많이 느끼죠.